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장소가 그 학교에서 이제 녹화를 못하고, 이제 집에서 하는 관계로, 제 얼굴을 다시 이렇게 숨기고서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챕터 2를 끝냈기 때문에 그 챕터 2에 대한 이제 숙제를 내려고 낸다고 했었는데 다음 챕터가 이제 챕터 3인데 챕터 3는 이제 아리스매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챕터 3 내용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숙제는 챕터 3가 이제 끝난 이후에 챕터 2랑 이제 챕터 3에 대해서 이제 모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도 이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비디오를 이제 보는 그 카운트를 이제 제가 세 보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학기 중간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학기 초에 우리가 이제 결심했던 그런 결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를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이제 그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랜덤하게 이제 그팝 퀴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쪽지 시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게 하는 때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되면서 그런 이제 팝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제 출석 체크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간에 이제 팝 퀴즈 비슷하게 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요팝 퀴즈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퀴즈인데요. 그 비디오를 보고서 이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제출하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출석 체크가 되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부터 적용할지 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지를 올린 다음에 그걸 제가 이제 그팝 퀴즈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일단 그팝 퀴즈는 비디오 중간에 이제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팝 퀴즈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챕터 3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컴퓨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General Purpose Progra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머신 랭귀지로 바꿔서 머신 코드로 바꿔서 그거를 수행하는 머신이 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컴파일이 되는지, 컴파일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 그런 단계를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뭐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C나 이제 C++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지식은 아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이레벨 랭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랭귀지를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이제 존재를 하죠. 이 컴파일러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뭐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비주얼 C 이런 것을 뭐 쓰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리눅스나 이런 유닉스 계열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환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컴파일러는 나오죠? GCC, GNU C 컴파일러 이런 컴파일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GCC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해봤다고 하면은 뭐 컴파일러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처음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코드가 이제 생기게 되느냐, 어셈블리 랭귀지 코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 생기는 그 어셈블리 랭귀지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요 C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확장자가 엑스텐션이 뭐죠? .c죠. .c. .c 파일이 되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object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object 파일이 요 컴파일러에서 최초로 이제 생성된 그런 어셈블러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요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를 작성 뭐 컴파일을 하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머신 코드까지 바로 작성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신 코드까지 작성이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파일이 우리가 이제 C를 가지고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갖고 오게 되잖아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펑션들은 이제 가지고 펑션들은 이미 이제 컴파일이 돼가지고 역시나 다른 라이브러리 파일로 파일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하나로 이제 뭉쳐주는 그런 단계를 링킹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라고 이제 하게 되고요. 요 링커가 그 우리가 작성한 그 머신 코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나온 머신 코드를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바이너리 코드, execution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스태틱 랭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필요한 때그 라이브러리를 불려오는 그런 방법을 다이나믹 랭킹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컴파일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그 코드를 메모리로 올려서, 메모리에서 읽어서, CPU가 읽어서 컴파일된 코드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 파일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했었고, 링커가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디스크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로 읽어와서 그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지 그런 스텝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컴그 역시나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는 컴파일링의 단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 또 굉장히 큽니다. 컴파일러는 뭐 트랜슬레이션도 하긴 하지만은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옵티미제이션 을 역시나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은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키는데 뭐 GCC를 뭐 예를 들면은 GCC가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GCC 다음에 마이너스 5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쓰면은 이게 이제 옵티미제이션 레벨이 되는 거죠. 옵티미제이션 레벨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뭐이 그래프였죠. 옵티미제이션 레벨에 따라서 뭐 인스트럭션 카운트도 바뀌고
CPI는 좀 증가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이클, 클럭 사이클,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클럭 사이클이 이제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퍼포먼스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역시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하이레벨 랭귀지. 여기서 이제 자바를 예로 들었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컴파일러가 있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는 그런 실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그런 실행 방법이 있죠.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의 바이너리를 뭐 여러 자바 버추얼 머신만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만 그 플랫폼에 맞게 바꿔주게 되면은 똑같은 바이너리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한 단계, 그 버추얼 머신이라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C에 비해서는, C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또 차이점이 있고,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플랫폼, 그다음에 뭐 컴파일, 그 엑스큐션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 차이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어레이랑 포인터가 어떻게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다르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 뭐 그런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은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루프. 왜냐면 이 루프 안에 있는 이 명령어들이 계속 리피티들리 반복해서 수행이 될 거기 때문에, 루프 안에 있는 명령어의 숫자가 전체적인 그런 퍼포먼스에 중요한 이 팩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그냥 썼을 경우에는 어레이에 대한 그 인덱스를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루프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루프 안에 명령어가 5개가 들어갔고, 그 우리가 이제 그냥 포인터를 계산할 경우에는 포인터가 직접 그 변수의 크기만큼, variable의 이제 크기만큼 addresses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루프 안에 명령어가 몇개 있죠? 3개가 있죠. 더 적은 수의 명령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5 인스트럭션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 얘는 3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더 유리하죠? 당연히 얘가 더 유리하죠. 더 적은 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거기,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뭐 항상 유리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그러면은 어레이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포인터가 C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어레이 쓰지 말고 포인터 써야 되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뭐 웬만큼의 컴파일러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어레이로 선언을 하더라도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어레이를 또어더 옵티마이즈한 그런 코드로 또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포인터를 써가지고 버그를 만들기보다는 뭐 아주 뭐 버그를 줄일 수 있는 세이프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뭐 좋을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뭐 컴파일러가 그냥 뭐 덤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컴파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믿고 그냥 뭐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는 RISC-V라는 이제 리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서 배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는 데스크탑 혹은 서버 컴퓨터는 인텔하고 AMD에서 개발한 CPU를 가지고 있고, 그 인텔하고 AMD에서 개발한 CPU는 x86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 x86는 우리가 배우는 이 RISC-V 혹은
보통 말하는 뭐 MIPS나 그다음에 뭐 ARM하고는 달리 CISC 타입, 예,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타입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XL6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XL6에 대해서 브리플리 우리가 이제 배우고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XL6가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또 문제는 backward compatibility가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XL6인데, 똑같은 뭐 인텔에서 개발한 CPU를 쓰는데, 우리가 옛날에 개발, 그 컴파일한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 CPU에서 안 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텔이 항상 그 새로운 인스트럭션 셋을 추가할 때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지원하도록 CPU를 만들 때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에 만들어 놨던 그런 바이너리 코드들이, 바이너리 파일들이 다 수행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계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X86 같은 경우는 이제 CISC 타입이기 때문에 또 뭐, 레지스터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나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드레싱 방법도 뭐, 리스크랑 다르게 또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인스트럭션의 크기, 사이즈가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장점도 있긴 하지만은 뭐 단점도 있습니다. 딥코드가 너무나 복잡해지죠. 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럼 우리는 지금 리스크 배우고 있는데 인텔은 그러면은 시스크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스크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배우는 게 이유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리스크 인텔의 CPU는 속을 뜯어보면은 리스크랑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떡해요? 인스트럭션은 시스크 타입이긴 하지만은, 뭔가 그냥 마이크로 코드.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복잡한 명령어를 여러 개의 단순한 명령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컨버터, 마이크로 코드를 만들어 놓았고요. 마이크로 코드에서 여러 개 이제 심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심플한 인스트럭션들을 리스크 타입처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명령어는 시스크긴 하지만은 그 리스크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또 퍼포먼스도 좋은 뭐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 인텔의 그 인스트럭션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IA32. 이게 32빗을 처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에서 이제 지원한 AMD 64. 보통 우리가 이제 X86, 64 아키텍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64빗을 지원하는 그런 최초의, X86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텔은 이제 64빗으로 가면서 IA64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왜냐면 이게 너무나 복잡하니까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리고 이 IA64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프로세스가 아이테니움입니다. 아이테니움.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이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종이 되었죠. 그래서 IA64를 가지고서 실험적으로 열심히 만들었지만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는 못했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는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새로운 걸 만들어서 넣는다 안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챕터 2를 끝냈고, 챕터 3를 가면서, 새로,
이제 챕터 3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o in chapter 3, so we will cover the arithmetic unit and then some number systems that is used by computer systems. So I believe you, if you took the digital logic design course, then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number systems of the computer system and then some simple adder arithmetic logic such as adder, subtractor, and multiplier and divider structure. So at chapter 3, so I will quickly cover this chapter 3, and then when I complete the complete teaching this chapter, then I will post the assignment for chapter 2 and chapter 3. So in this chapter, we will learn about some operation of the integer arithmetic operation of the computer system. So what is the arithmetic operation of the computer system? It's some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So actually the basic arithmetic operation of the computer system is add, subtract, and multiplication and division. So 그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It's called the 사칙 연산 in Korean. And then this is the basic arithmetic operation supported by computer system. So that means that actually the computer system support these arithmetic instructions, and then that means that the computer hardware include this hardware logic for supporting these arithmetic operations. So in this course, we are focusing on some integer operation of the computer systems. So first, we will cover how to design this hardware unit of the for supporting integer arithmetic operations, and then we will learn about the floating point number systems. And then this floating point number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integer type data. And then this floating point number system is specified by the some IEEE standard. As you know, the floating point numb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e integer type data. And then so the floating point arithmetic logic is also much more complicated or much more complex than the integer type arithmetic hardware unit. So recently the floating point arithmetic unit is so important also because these units are used for some machine learning operation, also this floating point number data is used for some multimedia processing. And then the most importantly, this floating point number system is frequently us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neural network systems.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type of instruction or operation on the computer system, then you need to know about this floating point number system. Even though this floating point number system is more complex than the integer type data. So we will start from the basic operation add and subtract. And I believe you already know about this operation. So I quickly covered this topic. So this is some basic add operation. I believe you already know the answer here. So how can we perform this arithmetic operation in decimal numbers? So actually, in the decimal number has the
some multiple digit, like 1, 2, 3. So we can call the, this digit is the 1th digit, 10th digit, and 100th digit. So actually each digit is the, represent the number of, so multiply 10 to 0, and then multiply by 10 to 1, and then multiply by 10 to 2. So each digit represent the number multiplied by some base power of 10. So it's a, because it's a decimal number. So actually in the real world, we use the decimal number. So the base is the 10. But in the computer system, what is the base number? It's 2. So each digit represents the 220, and then 221, 222, and then 223. And then the operation, arithmetic operation is the same. How? So we just perform the arithmetic operation for each digit, for example. So we perform the add operation for the digit 220 and then 221 separately. So the problem is that the carry can be generated from some digit operation, digit calculation. So we need to consider the carry generation from the previous digit. Actually, it's the same to the decimal numbers. So it's actually in the decimal number. We start the calculation from the last digit here, and then carry can be generated. So with this carry, and we need to consider this carry, generated carry, and then perform the calculation for the next digit. It's the same. So carry can be generated here, and then we already learned that the LSB of the integer type can be the sign bit. If the type is the signed data type. So also this number of digit count is the each data, each integer type data has the limited number of digit. So if the result exceed limited number of digit, then overflow occurs. And then overflow occurs, then it's the some exceptional case. So the final result will be incorrect. So computer system need to detect this situation, the overflow situation. And this overflow situation is the exceptional situation because the final result will be incorrect. So computer system need to report this exceptional situation overflow. So when the computer's execution unit performs the arithmetic operation, then this computer execution unit need to detect this overflow. And then the detecting overflow is very simple. So if the final result is incorrect, then due to some overflow, then we can detect the overflow. It may hear like word play, but it's true. So for example, if we perform the arithmetic operation of two different signed data types, for example, the positive number and negative number, then overflow will not happen because this is plus add minus, or minus plus add does not generate any overflow. And then if we add two positive numbers, but negative number is generated as the result, final result, then it's the overflow. And then the inverse case, the opposite case is the same. If we add the two negative numbers, but positive number is generated as the final result, then it's the also overflow. So it's very simple. So detecting overflow is very simple.
And then the minus subtraction. Actually, in the real world, subtraction is just the change the sign of the this second operand. Actually, it's the same to the our real arithmetic operation in the decimal number. So 7 minus 6 is equal to the 7 plus and -6. And then it's same to the it's the same to the computer arithmetic unit and the computer arithmetic hardware unit. So how can we calculate the subtraction? So basically and technically, we use the same adder hardware, and then we just change the sign bit of the second operand. And that's it. So in this example, it's the 7, and then in the second operand it's the 7 minus 6, but we use the second operand with the -6 and then perform the add operation, and then it's the same. The result will be same as the 7 minus 6. So, and then detecting the overflow is the also same. We can use the same way with the as some add operation. So actually the basic concept is the same. If the final result is incorrect, then we can detect the overflow. We can detect that overflow happens. And then some multimedia data use the smaller resolution of data. So for example, so in this course we assume that the basic instruction of the RISC-V handles the 64-bit data because it's the 64-bit computer system. So and then what is the data type of the 64-bit data? It's the double word. But we sometimes some multimedia applications do not require the high resolution data. So for example, graphics or some media processing applications require the smaller resolution of data, like 8-bit or 16-bit data. So if we use the 64-bit operation for this lower resolution data, then it's the waste of hardware. And then also it wastes some cycles for calculation. So in this case, for some graphics or multimedia applications can handle the smaller resolution of data. So in this case, we can perform this arithmetic operation with the vector operation. So it is because this type of applications handles the very large number of data, but this operation is actually the same type of operation is required for the some different data. So it's the same. For example, in the graphics applications, handles the data of the each pixel. Each pixel data is maybe the each pixel data can be the resolution of the each pixel can be 8-bit. And then the same operation like matrix multiplication or matrix convolution can be applied to each pixel data. So we know that the pixel resolution is 8-bit. For each color component RGB, but the same operation can be applied. So in this case, applying some 64-bit arithmetic operation is waste of hardware resources. So in this case, we just split the data type with the data contains the multiple data. For example, we can if the data resolution is 8-bit, then in the 64-bit data
in the 64-bit registers, we can include the 8-bit data. And then if the resolution is 64-bit, then we can include the 4 different data. And then we can apply the same operation, like add or subtract operation. And then it's very simple. If we disconnect the some carry propagation here, and then create carry propagation here, and carry propagation here, then we can just calculate, perform the 4 different add operation, lik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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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64-bit adder hardware unit. So this is the some technique to handle the multimedia applications that require lower resolution, lower data resolution. And then this processing type is called the SIMD. SIMD is the single instruction and multiple data. Because single instruction, add or sub, handles the multiple data here. And then so another technique of the operation is the saturating operation. So instead of detecting overflow, this saturating operation saturates the final result. So for example, in the multimedia application, if the maybe some each color component can have the 8-bit resolution, then what is the maximum of this color component? It's 255 because it's the 8-bit resolution. But as the result of the some arithmetic operation, this R component, some color components can have the can exceed the this resolution, the maximum value of the resolution, like 260. Then this 260 can be represented as the 5. Because it's the overflowed, because overflow occurs. And so in this case, the computer hardware can detect the overflow. But instead of detecting overflow, we can just saturate these values and then convert this exceed value to the maximum value of the data resolution. 255, and then it's very useful for the multimedia application also. And then multiplication. So actually, the calculating multiplication is the same. Actually, it's very similar to our real world multiplication. So how can we perform the multiplication for the some multiple digit? So, we calculate the partial product for the each digit. So we first calculate the multiplication for this digit of the multiplier. So start from this some definition. So in the multiplier operation, this number is called the multiplicand, and then this number is called the multiplier. So when we perform the A multiplied by B, number B, then this A is called the multiplicand, and then this B is called the multiplier. So when we perform the multiplication in the real world, and you already know. So, because you are not an elementary, you are not an elementary student. And my daughter is learning the multi-digit multiplication recently. So when you calculate the multiplication for the multiple digit, then we first calculate the partial product of this first digit. So partial product here, and then we calculate another partial product for the next digit of the multiplier,
and here. And then we just accumulate the all partial products generated by the each digit of multiplier. It's the same to the binary numbers. So in this example, the first multiplication operation is 1000 multiplied by 1001, then it's the same. For each digit of the multiplier, the computer hardware generate the partial product for each digit of multiplier. But we know that for the next digit here, and we need to ship the partial product for the next digit, and then also shipped here. And then for the final product value, we just accumulate the all partial product generated by its digit of multiplier. And that's it. And then with the computer hardware, we can simply implement the multiplier hardware with the ALU and then some shift logic and then accumulator here, like here. So with this multiplicand, and then by the each digit of the multiplier, the partial product is generated here. And then also the shift operation is applied by the digit of a multiplier. And then this partial product is accumulated repeatedly until the last bit of the multiplier is 64th digit of the multiplier. So this is the calculation flow of the multiplier here. So this is the 64th here. So actually the operation of the multiplier is the same to our some real world example, and then we optimize the multiply hardware like this, but it's not a big deal to understand to figure out some optimized hardware of the multiplier, because it is composed of add or shift operation. So if the computer hardware does not equip the multiplier, actually if some old machine does not have the multiplier hardware unit, then this multiplier operation can be implemented with some repeated operation of add and shift operation with the software. It's possible. But if there is some multiplier hardware, then this multiplier hardware can generate the multiplication operation result, but for longer cycles, but it consumes multiple cycles, because compared to the add or subtract operation, this multiplication requires the multiple add operation for partial product, so it will consume more clock cycles. But it will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 computer system if the multiplication consumes the multiple clock cycles. So, for example, if the one add operation consumes the one clock cycle, and then if we perform the multiplication for the 64-bit data, then this multiplication will take 64 clock cycles only for one multiplication operation. And this is the waste of computer waste of the clock cycles. But multiplication can be parallelly performed. And it's the same for some real world example. So actually, what is the parallelizable part? So, what part can be implemented in parallel?
Actually, so if the multiplier has mean has a multiplier has multiple digits, then generating this partial product can be performed in parallel. So we can perform this partial product in parallel. So it just generate the multiple partial product in 1 clock or one step, and then the next step we just compress this partial product. So actually for this so this unit is called the compressor. So we can implement the faster multiplier with some parallel operation. So with this parallel faster multiplication implementation, then we can reduce the clock cycles for calculating multiplication. And then this techniques is introduced in some digital logic design course and then some advanced digital logic design course. Actually, in computer science, I don't know about some computer engineering course, but in the some real implementation, if the some course introduces the some real implementation of the multiplier unit, then this some best multiplication implementation techniques is introduced. Then this is the some instructions supported by RISC-V ISA. So when the computer system performs the multiplication, then it's so for example, it's a 64-bit data multiplied by 64-bit data will generate the 128-bit data. So when the multiplication is performed by computer hardware, then the final result will occupy the two sets of two register file entries. So okay, so if you see the RISC-V multiply instructions, you can find the some instruction generate the lower 64-bit of the product, and then some instruction another instruction reports the upper 64-bit product. So this more generate the lower 64-bit of the product, and then this more H multiply I generate the upper 64-bit of the final result. And then assuming that the two operands are signed signed data, then you can find some different type of the more H, like more HU is for the unsigned data, and then more HSU is the signed and unsigned data. But the basic operation or basic hardware of the multiplication is the same. Then division. So as I explained about the multiplication, so implementation of the divider is also actually same. So how can we calculate the divide operation in real world? So yeah, let's just start from the definition. When we perform the divide operation, then this number is called the dividend, and then like A divided by B, and then this A is called the dividend, and then this B is called the divisor. And then the quotient is generated, and then this number which that cannot be divided by the divisor is called the remainder. So 한국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몫이고 이건 나머지죠. So actually it's the divide operation. For the divide operation, each operand is called the dividend and then divisor, and then the final result is composed of quotient and then remainder.
So, when you perform the divide operation in the decimal number, and it's just same actually. Like it's the dividend the number, and then divide by divisor. Then how can we perform the divide operation? So we first try actually compares the size of the first two digit here with the divisor. And then this two-digit value is larger than the this divisor value, then we can calculate the quotient of the these two digit, like here. Quotient one here, and then the quotient of the this digit is can be calculated. Then we perform the subtract operation for the quotient one multiply by divisor minus here, and then the remaining digit, the remainder of the this partial divide operation is generated here. And then it's that this remainder value is larger than the divisor value here, then we'll just also price the comparison with the this divisor here. Then if the this value, this remainder value is larger than the divisor value, so we can calculate the quotient for this digit, this remainder here. Then quotient two for the this digit can be generated, calculated, and then remainder is generated here. And this is the operation of the division in the decimal number, and then also for the binary number, it's same. 똑같죠? So let's see that this example here. We just perform compare the size of the dividend, 4 digit of this dividend, and then divisor. Which number is larger? This number is larger, so the quotient for this number is here one, and then we subtract divisor, the size, the magnitude of this divisor here, then this is the remainder. And then we perform the compares the size of this remainder with the divisor, then we know that this size is smaller than this divisor size, and then zero here, and then digit here, zero, and here, and then finally this size of this value is larger than the size of the divisor, then quotient is here, and then performs the subtraction, the final remainder is generated here. So this division operation is the repeat of comparison and subtraction. So I repeat that. So division operation is composed of repeated comparison and subtraction. And then this subtraction can be performed in con this subtraction is the conditional subtraction. For example, if the size of dividend is larger than the size of divisor, then subtraction will be performed. If not, subtraction will not be performed. So we can simply implement the divisor hardware by following this operation we learned. So divide operation is just compare the size with the dividend, and then perform the subtraction, and then repeat. If the size is large, the size of the dividend is larger than the divisor, and quotient is generated, and then it's repeatedly performed.
Yeah, actually the operation of this divide operation is very similar to the multiply operation. And then, so we can optimize the this divide hardware as shown in this figure. So actually, this divide operation is also composed of subtractor and the and actually the comparator and compare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mparator is also subtractor. So when you compare the two different values, then we perform the subtraction here, like here. So when we compare the two values here, it's equivalent to a minus b is larger than the zero. So when we compare the two values, then we perform the subtractor. So this is some optimized hardware of the divider. We perform the subtractor here, and then the subtraction, the result of the subtraction is it's bigger than the zero. Then we use divide the value with the, this result of the subtraction, and if not, we just use the original dividend number. So this is the some operation of the divide hardware, but unlike the fast multiplier hardware, this divide hardware cannot be implemented for parallel operation. Why? The each step of the division, actually the partial remainder subtraction. So each step of the partial generating, each step of generating partial remainder is the conditional subtraction. It's the conditional subtraction. So this subtraction operation is performed in condition. What's the condition? So we compare the size of the dividend and divisor, and then if the yes or no, if the size is size of the dividend is larger and true, then perform the subtraction. If not, no. So because there is a conditional operation, then we cannot parallelize the operation of the divider hardware. So unlike the some fast multiplication, we cannot implement the fast divider just like the parallel operation of the fast multiplier. So parallel operation is not possible for the divide operation. But some fast divider hardware is introduced, and then this example of this fast divider is also covered by the some advanced digital logic design course, actually provided by th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but not in the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nd then this fast division is requires some complex algorithm like SIT division. So and then so actually this is the, some out of scope of the, this course. So but you should remember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division is not possible to be parallelized. So in the parallel so we cannot implement the divider in parallel.
그러니까는 디바이더는 우리가 이제 패러럴라이즈 할수 없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또 So when the divide, so, so the problem is that if the divider is performed by, actually divider is required, division is required, then the computer system will consume more cycles for division, divide operation. Then that will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 some applications for food. So, that's just some. So actually, it's good to avoid some divide operation if possibl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application. And then, but sometimes this division operation can be easily transformed into the multiplication. So, in this case, then we can use the multiplication instead. Okay. And then for the RISC-V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then RISC-V supports the so four instructions for the division operation is the so div so this and reminder so div instruction calculate the quotient of the divide operation division operation and then REM this REM instruction. Report the remainder of the division operation. And then DVU and then REMU is performed for the unsigned division and for the unsigned remainder. And then let's see the floating point data time. And then how can the computer system represent the floating point numbers? So what is the floating point numbers? So it's the non-integer number and then 우리나라 말로는 소수죠. So 소수. The floating number is composed of some number point and then the number and then this number is less than the size of this number is less than 1. So actually this floating point number is required for representing very small size of the number or very large numbers. So and then this floating numbers are frequently used by scientific calculation. Then some more accurate. And then if the application requires the more accurate calculation. And then this is some example of the floating point number in the decimal number. So this is actually in the decimal number, the floating point number can be represented as this number here and then multiply by power of the base. Actually, for the decimal number, the base is 10, so the floating point number in decimal number is represented as the base. So here, fraction and multiplied by power of 10. So some normalized form. When we can sometimes use some unnormalized form like here. What's the normalized form? So normalized form has the some digit for the 10 to 0 digit and then some fraction part and then multiply by power of 10. And then in binary number this floating point number can be represented as the 1 as a sign here is a sign and then 1 point xxxxx is the fraction part
And then power of base 2. Then this is called the exponent. So power of 2. So this is the how the floating point number can be represented in binary number. And then these numbers has the type of float and double in C language. And then what's the difference? The float and then double is the 8 byte and the float is the 4 byte. And then this floating point number is defined by the IEEE standard. IEEE standard 754 and then 1985. IEEE standard 754-1985. And then before this floating point type representation is standardized, and then some different hardware manufacturer use the different specification to represent the floating point number. And yeah, it sounds weird, but it was true. So different hardware manufacturer use the different specification for representing floating point numbers. But recently, the most of hardware use the same standards or same specification for floating point numbers. Then there are two different representation. It's a single precision, actually it's the float time in C, and then double precision is the double time in C. And then single precision use the 32-bit resolution, and then double precision use the 64-bit resolution. And then this slide shows how the floating point can be represented with the single precision time and then double precision time. So as I mentioned, the single precision time has the 32-bit resolution, 32-bit, and then double precision has the 64-bit resolution. And then this floating point number is composed of a sign bit here, 1-bit sign bit, and then exponent. What is the exponent? Exponent is the power of 2 here. So for the single precision, the exponent requires the 8-bit resolution. And then for the double precision, it includes the 11-bit resolution. And then for the fraction part, what is the fraction part? 1.xxxxx. And then this xxx is the fraction part in the floating point numbers. And then for the single precision, it has the 23-bit. And then for the double precision, it has 52-bit. So this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floating point number. So for the 0 is the non-negative number, it's a positive number, and the 1 is the negative number for the sign bit. And then normalized the significant is the, so floating point number is represented as the 1.xxxx, it's a fraction part. So the significant is the, has the 1 always. So this one component of 1 always, and then the last part is the fraction part. So this fraction part is here, and then exponent. The exponent is the here. Actually, the exponent value is the exponent minus bias. So when the in the floating point numbers, the exponent, actually the this exponent number part include some real
power value plus bias value. And then this bias value is defined as 127 for the single piston, and then 1203 for the double piston value. So well, you should know that this exponent value is always positive, but when the real exponent, real power value is calculated, then we need to subtract the bias value. So I will stop here, and then in the next class, and then I will explain more about the floating point representation. So, yeah. 그래서 수업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멈추고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엑스포넌트 넘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아리스매틱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로직 디자인을 배웠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예,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그리고 어차피 뭐 책에서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구현이라든지 implementation 이런 부분들은 뭐 디지털 로직 디자인이나 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빠른 뭐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구현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드밴스드한 디지털 로직 디자인 뭐 이런 연구들이 좀 진행을 뭐 히스토리컬리 이제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도 되겠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는 좀 더 abstract한 레벨에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냥 뭐 멀티플라이어나 뭐 디바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멀티플라이어 유닛, 디바이더 유닛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지 뭐 실제적인 임플레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배우진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되면은 챕터 3도 이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실 뭐 내셔널 홀리데이인데요. 4월 15일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15주 수업을 다 해야 되고요. 뭔가 이제 내셔널 홀리데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보강을 꼭 해야 됩니다. 16주가 아니라 15주로 줄었기 때문에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1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제 시간에 올리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올리든 그렇게 이제 이번 주 내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15주 수업으로 가면서 항상 쉬는 날이 있어도 보강을 해야 돼요. 그 수업 일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도 그걸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Thank you.